반갑습니다, 이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둥아. 앞머리 잘랐다. 오늘은 오랜만에 What's in my bag 찍어볼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가방에 바리바리 물건을 싸들고 다니길 좋아하는 애다 보니까 내 가방에 있는 물건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말해주는 걸 엄청 좋아하고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걸 다 써야지 라는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누군가 그랬을 때 나 그거 있어! 라는 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이어가지고 What's in my bag도 오랜만에 찍어서 갱신하고 싶었습니다. 짜자잔! 폴뉴아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쓰고 있고요. 딱 여기에서 휴대폰까지 들어가면은 그래 내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무게다 궁금해가지고 저울을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최대 5kg까지 측정이 되는 건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오오 어? 3.34kg. 와, 거의 3.5kg라는 소리네. 외출 나가서 다른 분들이 제 가방 잠깐만 들기만 해도 이렇게 무겁게 들고 다녀?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 요 무거운 가방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까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밌죠? 뭐부터 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 막막하네. 일단은 제 휴대폰 아이폰 12 프로 맥스. 큰 기기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고, 케이스는 KCT 바이 투명 케이스예요. 투명 케이스인데 이렇게 범퍼 쪽에만 이렇게 짜그락짜그락 알갱이들이 알록달록 들어있는. 예쁘죠? 근데 KCT파이는 비싸서 변색 안될줄 알았는데 얘도 여기 겉에 지금 노래지고 있어요. 요거 제가 가방 안에 요 가와사키 브랜드 파우치라던가 지갑이 계속 나올 텐데 요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인터넷으로 궁금해서 서치해보려고 했더니 가와사키 에토와르 에뚜아르의 일본식 표기인가 봐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나 구입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어디서 구했냐, 예전에 저희 엄마께서 정말 짧게 소품 가게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그때 취급하셨던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제품이 어디에서 팔고 있는지 판매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매달고 다니는 동전 지갑인데 초록색 양가죽인지 소자가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야들야들한 초록색 가죽이고 자수가 이렇게 섬세하게 새겨져 있어요. 요건 얼마 전에 뽑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훈이 나왔어. 귀여워, 혼발놈. 열어보면은 진짜 비상시에 쓰일지도 모르는 동전들이 들어가 있는. 동전은 무거워가지고 많이는 안 넣어놓고 다니고요. 그냥 다양하게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좀 넣고, 내가 당장 지갑을 잃어버렸다던가 급히 현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저는 현금을 구석구석 넣고 다녀요. 여기 말고도 현금 진짜 계속 나올 거야. 여기저기에 비상 상황을 대처해가지고 엄청 많이 넣어놨어. 또 안감도 가죽인데 약간 요런 자줏빛이어가지고 또 예쁘죠? 바깥에 초록 가죽이랑 대비돼가지고 여기에 비상용 틴트도 있어. 메리몽드꺼 차분체리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꼭 립테프를 안 들고 나갈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구멍구멍 비상현금이랑 메리몽드 틴트는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요렇게. 근데 동전은 생각보다 사실 많이 안 쓰여요. 어쨌든 이렇게 매달고 다닙니다. 요거는 이케아에서 산 거. 이케아에서 이거 1,000원인가에 팔 거예요. 요거는 새까만한 간식들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느냐, 미니 몰티저스가 들어있고요. 밀크릿, 그 약간 분유 뭉쳐놓은 것 같은 맛 나는 거 타블릿 있고, 메이플 사탕인데 좀 녹았어 사실. 요런 걸왜 챙기고 다니냐면은 어쩌다가 한 번씩 제가 끼니 같은 걸 놓치고 정신없이 다닐 때가 있어요. 그때 뭐 운전할 때라든지 갑자기 기력이 팍 쇠해지면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응급으로 먹으면 좋아. 사실 들고 다니면서 안 먹을 때가 더 많기는 한데 한번 제가 필요성을 확 느꼈을 때가 있어가지고 되게 잘 먹었었거든요. 그 뒤로 꼭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너무 무겁게는 안 들고 다니고. 요거는 티슈인데 집에서도 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60ml짜리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티슈 원단도 되게 도톰하고 소독력도 좋고, 만약에 밥 먹고 나서 식탁을 닦을 때 음식 같은 게 묻어 있으면은 기름때 같은 것도 한 장만에 깔끔하게 닦여갖고 너무 좋고, 우리 누가 오줌 싸고 나가지고 오줌 조금 튀어 있거나 흘러나와 있는 것도 싹 닦으면 너무 깨끗하고. 한데 이게 지금 튼지 얼마 안된 소독 티슈거든요? 엄청 두꺼워요. 이대로 들고 다니면 너무 무겁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얘를 갔어. 그러면은 집 거실에서 쓰던 거를 다시 가방에 넣고 집에 쓸 용도를 새로 꺼내요. 집에서 거실에서 쓰는 얘도 이제 꺼낸 지 얼마 안 돼갖고 이런데 이제 집에 쓰다 보면 얘도 약간 요만큼 얄팍해지거든요. 얘를 가방에 넣는 거지. 바깥에서 부득이하게 지금 손 씻기 힘들 때에도 제일 칼칼하고 좋더라고요. 뭔가 쿠팡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세트로 구입을 해갖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양산 더블리핏이 거. 일본 브랜드의 제품이고 완전 초경량 양산이에요. 폴 학원을 다니면서 폴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오
걸어오는 코스 중에서 걷기 되게 좋은 코스가 있어요. 경복궁을 거쳐오는. 그래서 한동안 진짜 걷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햇볕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만으로 부족하다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몸에는 제가 찝찝해서 자외선 차단제 잘 안 바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기에 거슬리지 않는 제품을 찾다가 또 일본이 못 만드는 게 또 뭐가 있겠냐면은 일본이 참 양산을 잘 만들거든요. 진짜 가벼워요. 이건 들어봐야 돼. 들어본 사람들 다 깜짝 놀래요. 정말 가벼워요. 네, 이렇게 경량화돼 있는 만큼 면적이 조금 작기는 하거든요. WPC에서도 좀 다양한 라인들이 나오는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강아지가 우산 펴는 걸 무서워해가지고 누가가 놀라지 않게 살짝만 펴보면 오케이. 누가 미안해. 요 정도? 느낌이에요. 너무 예쁜 칠리비죠? 인터넷으로 샀고 해외 배송으로 샀던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도 취급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이 무늬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분홍색 튤립도 있어서 욕심내고 샀다가 엄마가 또 이런 거 참 좋아하시고 사실은 일본 양산, 일본 안경 약간 이런 좋은 것들 그리고 제가 이거 쓰는 것도 일본 거예요. 가와사키 이런 거 영향을 사실 엄마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참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행이기는 하나? 디자인이 예뻐서 이웃나라 제품들이 좀 많네요. 근데 정말 가벼워요. 아! 이거를 근데 들고 다니기는 하지 근래에는 많이 안 걸어다녀고 잘 안 썼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진짜 유용하게 썼어. 부산 놀러가가지고 우리 형님네 식구분들이랑 부산 서면 시내에서 놀았거든요. 거기서 보드카페를 갔어요. 레드블럭? 엄청 잘 돼 있더라. 그 레드블럭에 갔는데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막 테이블마다 룸처럼 잘 돼 있고 이러니까 저희는 편하게 놀고 우리 조카 시연이가 피곤했는데 이제 잠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옆에다가 한 켠에다가 눕혀놓고 담요 덮여놓고 재우는데 혹시나 이제 빛 때문에 눈 부실까봐 얘를 펼쳐가지고 시연이 머리맡에다가 빛을 막아줬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유용하게 썼다고. 그냥 접고 펴는 게 당연히 불편하기는 한데 어쩌다 한 번씩 쓰니까 이렇게 하고 쏙 넣고 이거 WPC 거 이거만큼 초경량은 아닌데 하나 더 있을 텐데 예뻐서 사놓은 게 갑자기 그거 보여주고 싶다. 너 요게 예뻐. 요거는 요것만큼 제가 들고 다니는 것만큼 경량은 아니에요. 살짝 무게감이 있기는 한데 이 그래도 얘도 가볍거든요. 얘는 왜 샀냐면은 요 앵두 문양도 너무 귀엽고 가방에 이렇게 그릇이 있어서 꺼내면은 이렇게 얘는 돌이 납작한 느낌이에요. 사이즈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길이 차이는 만큼 나고 얘가 조금 더 묵직한데 가방의 짐이 지금보다 적었더라면 얘를 들고 다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나 얘가 너무 압도적으로 가벼워. 얘는 진짜 둘리감 먹는 비눗방울빵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쿠션 메리몽드 거 쿠션 쓰고 있고 03 샌드? 이걸로 화장할 때도 화장하고 수정 화장용으로도 그냥 들고 다니고 진짜 작아요. 물론 요 귀여움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독과올라져 있기는 한데 진짜 작아. 제 손가락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 엄청 작죠? 느껴져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 위에 케이크 부분은 스티커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걸 붙이는 건데 저는 요 보라색? 하늘색? 요 디자인 예뻐가지고 제일 예뻐서 붙였습니다. 요거 안 붙이면 그냥 평평한 쿠션이에요. 무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안경집인데 이것도 일본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소품 가게에서 이것도 예전에 취급하던 물건이에요. 열면은 짠! 선글라스가 들어있는데 요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00원 주고 산 거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알을 안경점 가가지고 제대로 된 선글라스 알로 바꾸려고. 아니 이 선글라스가 어디에나 써도 진짜 잘 어울린다? 캐주얼 할 때에도 그리고 오늘처럼 약간 이렇게 입었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정장 입었을 때에도 진짜 예뻐. 3,000원이니까 망가져도 아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요런 소프트한 케이스에는 당연히 얘한테 데미지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험하게 들고 다니면 그러든가 말든가 3,000원인데 하고 들고 다니고 있는데 참 오묘하게 예쁩니다. 형광 연두빛인데 이렇게 살짝 목색 밀크글라스처럼 이렇게 뽀얗고 예뻐요. 근데 오늘 페이지를 만나고 왔거든요. 제 친구 페이지가 그 얘기를 해줬어. 요런 싸구려 그냥 색깔만 뭐 자외선 차단 같은 거 없는 요거를 날 밝을 때 쓰고 다니면은 눈에 더 안 좋대. 어두워서 동공은 확대돼 있는데 자외선 차단은 못 해주니까 자외선은 더 많이 들어오고 눈 완전 상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바꾸려. 언제든지 운전하거나 할 때 이제 선글라스 쓰고 싶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엄청 가벼워요. 선글라스 들고 다니고 요거는 제 일복권이라고 해가지고 가챠 같은 거예요. 돈을 내면은 랜덤으로 따다닥 뜯을 수 있는 쿠폰 같은 거를 이제 얻어가지고 뚜둑 뜯으면은 A상, B상, C상 단계별로 이렇게 더 레어하거나 레어하지 못한 이렇게 순위의 상품들이 되게 많은 그 중에서 얻는 건데 동물의 숲 이치방쿠지에서 얻은 지퍼백이에요. 요 무늬가 뭐였더라? 분실물 무늬였었나? 아니면 약봉지 무늬였었나? 하여튼간에 그 동물의 숲에 있는 어떤 아이템 무늬랑 똑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요즘은 주로 뭘 넣고 다니냐? 요즘 인생 메이크업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찍으면 여기에다 넣어놔. 그러면은 후켜지지 않고 가방 안에서 안정적으로 잘 보관돼 있어요. 이거는 부산에서 우리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시연이랑 두두랑 다섯 명이서 찍은 거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다가 현정이랑 고민이랑 찍은 사진도 넣어져 있었는데 얘네들은 제자리를 찾아갔고요. 얘네들은 아직 제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가방에다 보관하고 다니고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필통인데 두두가 제 생일에 제가 요 우드스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드스탁이 들어가 있다고 여러 개의 선물을 사준 와중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골덴 소재고 지퍼로 이렇게 여는 건데 답답하게 또 재밌는 것들이 막 들어있어요. 이거는 연애할 때 다이소에서 그냥 뽑았었던 이름표 스티커인데 그냥 한 번씩 쓰이더라. 만약에 내가 이제 저폴 학원 다닐 때 그립제라든지 알로에젤 같은 거 쓰는데 새로 꺼내서 쓰려고 봤더니 내 이름을 적거나 붙여야지 분실 위험이 없는데 마땅히 없으면은 여기 내 이름 있으니까 그냥 이거 붙여요. 여기다 넣어놨고 우드스탁 펜. 사실 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거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스누피 가든에서 산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넣어놨고 이거는 그냥 이것도 마스킹 테이프 두두가 선물을 준 건데 은근 마스킹 테이프에 한 번씩 쓸 일이 있다. 근데 뭐 가볍잖아요. 이거 그냥 들고 다니고 펜은 두 개 더 있어. 요거는 진짜 오래전에 다이아 페스티벌이었나? 와 진짜 오래됐지. 구독자분이 선물해주셨던 또 볼펜이에요. 진짜 오래됐다 이건. 선물해주신 팬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좀 험하게 들고 다니는지 막 망가지거나 안 나와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 펜은 스와로브스키인데 저희 엄마가 예전에 저한테 선물해주신 거. 아닌가? 내가 선물 받은 거였나? 어? 뭐였더라? 하여튼 여기 안에 이제 스와로브스키가 이렇게 예쁘게 짝반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참 필기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개 들고 다니고 요거는 포포 컬러 립밤 오렌지색 단종된 거 들고 다니고 있고요. 힐링버드 세니타이저 이제 이름 제대로 알라나. 이거 세티나이저라고 불렀었는데 예전 영상에서 세니타이저 손소독제. 요거는 논픽션이라는 브랜드의 가이악 플라워 핸드크림인데 제가 산 거는 아니고 결혼 준비했었을 때 저희 웨딩 플래너님이 식 올리고 나서 결혼 축하한다고 기프티콘으로 선물해주신 핸드크림입니다. 요거 제가 요거는 그냥 필름통 빈통 놀다가 이제 필름 카메라 생겨간 날 필름 롤 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 보관하려고 이렇게 또 빈통 들고 다니고 있고 요거는 50cm 자예요. 플라잉 타이거에서 샀는데 플라스틱 소재거든요? 이렇게 50cm 자야 그냥 들고 다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세상에 50cm 자를 이렇게 5cm로 들고 다닐 수 있다니 그냥 뭔가 요긴하게 써본 적은 없거든요? 사고 가지고 다닌 뒤로? 근데 너무 그냥 귀여워서 들고 다녀요. 이 초록색도 너무 귀여워. 요렇게 컴팩트해진다고요. 이게 제가 원래 노란색인가 초록색인가를 샀었는데 제 친구 중에 중학생 때부터 친구 중에 주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주박이한테도 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 가방 이런 것도 있다? 막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주박이가 어머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 라고 하길래 너 그럼 가져! 그러고 주박이를 주고 이거 새로 샀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고 가벼운 애들 가벼운 애들 가벼운 애들 그러니까 별로 안 되겠지 라고 싶겠지만 얘 자체도 또 약간 또 묵직해져 버렸어. 이렇게 잘 들고 다니고 있고요. 에어팟 프로 요거 케이스는 홍대 AK몰 그 애경몰 2층에 있는 비옥에서 샀습니다. 포레버론 혼자인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당신의 고독마저도 사랑하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거 엄마랑 예전에 부산 백스코? 였었나? 거기서 핸드메이드 페어라는 걸 갔어요. 수제품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선보일 수 있는 페어였었는데 거기에 주로 바느질을 하시는 부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류를 제작해가지고 판매하시는 부스에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너무 예쁘고 저희 엄마 몸에 잘 맞는 핏의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게 쇼핑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비스로 이런 동전 지갑 이게 쪼르르 다양한 원단 다양한 소재로 이렇게 막 돼 있었는데 색깔로 있었는데 두 개를 고르라고 해주신 거예요. 거 제 거. 아니 보면은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쩜 이런 거를 그냥 무료로 주셨는지 모르겠어. 단추도 이렇게 고리로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주셨고 뒤에 이런 포인트 패치도 해놓으셨는데 저는 이 포인트로 들어간 패치 원단에 꽃이 형광색이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골랐고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런 깅엄 체크 하늘색 원단에 스티치돼 있는 실은 또 연보라색이야. 끈은 또 가죽끈을 이렇게 달아주셨고 이 가죽끈을 연결하는 실은 붉은색 사용하셨고 너무 키치하고 예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다 뭘 넣고 다니느냐. 저희 엄마는 여기에다가 이쑤시개 넣고 다니시는데 짜잔 이렇게 인공 눈물 넣고 다닙니다. 눈이 건조한 사람이니까요. 안감 원단도 진짜 예쁘죠? 가볍고 얘만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제부터 계속 이제 가와사키가 나오겠구나. 뭐야, 왜 문이 열려있어. 제 장지갑입니다. 요거 양가죽이었던가 소가죽이었던가 굉장히 오래 쓰고 있어가지고 원래 처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야들야들해졌고요. 좀 보들보들합니다. 진짜 오래 썼는데 이거는 뭐 그냥 돈 있고 카드 있고 의미 있는 걸 보여줄까요? 우리 하늘나라 가신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용돈. 원래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무조건 저희한테 용돈을 주실 때에는 은행 갔다가 새돈, 진짜 빳빳한 새돈 준비해 놓으시고 항상 장롱 서랍장에다가 보관하셨다 꺼내주셨었는데 이것도 접힌 자국 없는 완벽한 새핑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장난을 친다고 내 지갑에서 돈을 빼다가 두 번 접어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넣어놓고 딱 돈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우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용돈인데? 했더니 물론 그 친구도 당연히 미안해하고 엄청 당황하긴 했으나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접힌 돈이 다시 펴져?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남의 지갑에서 돈 빼가는 게 아무리 장난으로도 난 안 할 것 같은데 왜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 씨.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동물 등록증이 카드로는 따로 없거든요. 칩으로 그냥 삽입만 했지. 근데 동동이는 동물 등록증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잠깐 데리고 있을 때 등록을 했었어가지고 요렇게 했고 그리고 또 이것도 카와사키 파우치입니다. 얘도 이렇게 섬세하게 다 자수가 돼 있어요. 각기마다 다 자수가 달리 돼 있죠. 보는 맛이 있죠. 디테일하고 예쁜데 이것도 이렇게 똑같 열어보면은 여기에다가는 주로 립 제품을 넣고 다녀요. 립 제품은 뭐 간단하게 헤라, 누드 스파이시 글로스 란제리 422번, 트리시 로우즈 114번. 이거 요즘에 쓰고 있는 완전 물건데 딱 내 입술에서 생기 있어지는 릴리바이레드 주시 라이어 워터 틴트 6호 리치 샹그리아 인처. 이렇게 3개 립 제품 넣고 다니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짜잔 거울이 내장돼 있어요. 근데 확대 거울이야. 달랑달랑 거울이 붙어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이게 깨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좀 조심히 그래도 다루려고 하고 있고 인공 눈물 중에서 좀 더 점도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넣고 다니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쟁여놓고 쓰는 제품 소개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대싱디바 네일 세럼인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손톱 요런데 허옇게 거스러미가 잘 올라오는 손이어가지고 급하게 손 관리를 못했는데 일을 하러 간다거나 남들 앞에서 좀 잘 보이고 싶은 자리에 갔었을 때 히익 하면은 빨리 수습할 수 있게끔 세럼 넣고 다니고 요거는 그냥 별건 아닌데 집에 어차피 놓고 돌아다녀봤자 무용지물 되는 애들인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한 번씩 쓰이더라고요. 뭐 화장실에서 남의 집 화장실에서 똥물 쌌다거나 할 때 증정용으로 받은 미니 향수들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저는 원래 잘 안 뿌리기는 하는데 한 번씩 아 오늘 같은 날은 좀 향수 좀 뿌리고 나올 걸 그랬나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취향껏 칙칙 뿌려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 이것도 들고 다녔네.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나 옛날 영상에서 막 쓰던 메이크업 포에버 아이라이너인데 이걸 제가 여기에 놓고 다녔죠? 아무튼 간에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립 제품 3개 정도가 딱 이렇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금이 되는 이것도 가죽이고요. 그리고 와 이제 여기가 재밌어져. 요거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탄탄한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얘도 가와사키 제품인데 여기에 이렇게 또 자수가 섬세하게 수놔져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알짜배기로 뭐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여기서 이제 심화로 봐야 돼. 이런 걸 또 들고 다녀? 싶은 것들 여기에 엔간하면 다 들어있습니다. 얘는 사실 뭐냐? 언젠가 내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난다거나 외박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를 상상하면서 항상 들고 다니는 파우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없었지만요. 왜냐면 내가 사랑한 남자는 아주 계획적인 남자였기 때문에 즉흥여행?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엄청 탄탄한 소재의 지퍼백인데 이 지퍼백도 신혼여행 갔었을 때 제주도에서 스누피 가든에서 샀던 거예요. 딱 너무 귀여워. 엄청 탄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상비약을 넣고 다녀요. 굳이 안 열어봐도 되나? 뭐 알콜 수압, 아쿠아밴드, 여기 뭐 소염제나 아니면 진통제, 마데카솔 들어있고 이거는 멀미약이에요. 섭취하자마자 30분 만에 딱 효과나는 제가 멀미를 잘 안 해가지고 항상 상비를 들고 다니고 의약품은 아닌데 이런 토너패드? 한두 장씩 들어가 있는 거 요것도 여기다 놓고 다닙니다. 얘는 은근 잘 쓰여요. 뭐 친구들이 구두를 신고 나왔을 때 발 뒤꿈치 까진다거나 할 때 이렇게 밴드 주기에도 좋고 얘는 잘 씁니다. 아 요거는 뽀아레 파우치긴 한데 뽀아레가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이 뽀아레 파우치가 영 내구성이 좋고 부들부들하고 좋더라고. 근데 여기에 클렌징 폼 이거 샘플로 받았었던 거 한일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최대한 작은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만고강산 언제 발라도 무조건 좋은 거 라네즈 피토베타인 수부지 컨트롤 앰플
계절 상관없고 얘 하나만 발라도 상관없고 망고가 항상 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든든하다는 거 이렇게 딱 두 개 넣고 다닙니다. 원래는 더 많았었거든요. 막 조그만한 토너 샘플, 크림 샘플 막 이렇게 다 넣고 다녔는데 필요 없어. 괜찮아요. 물고 다니고 얼마 전에 이거 올리브영에서 치시셨어요. 50L짜리 개운하더라고. 이거는 잘 안 쓰이기는 하는데 그냥 애플 워치 충전기예요. 그래갖고 이쪽은 그냥 USB 타입, 이쪽은 C타입. C타입으로도 충전할 수 있고 USB 타입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거 계속하지 그냥 들고 다니는데 근래 애플 워치를 잘 안 찼어가지고 근데 되게 마음에 드는 스트랩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또 애플 워치를 찰까 말까 이렇게 흔들흔들 마음에 버리고 있거든요. 또 유용할 수도 있겠지. 근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플라잉 타이거에서 산 그냥 플라스틱 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멸균 면봉을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면봉 이거 우글우글 넣고 다니다가 멸균 면봉을 한번 사게 돼가지고 이왕이면은 멸균 넣고 다니는 게 또 위생적으로도 좋겠지 싶어서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원래 이거 샀었다가 엄마도 이런 거 들고 다니 제 이거 다 누구 닮은 거 계속 우리 엄마 닮았지. 엄마가 엄마 하셔가지고 엄마를 드렸거든요. 새로 산 겁니다. 들고 다니고 요거는 원래 요런 상태에서 이게 패키지였었고 여기에 머리끈이 막 이렇게 들어있었던 거를 대학생 때 산 건데 원래 들어있었던 머리끈들은 다 사라졌고 쓰고 사라졌고 조그만한 머리끈, 전 투명한 머리끈 또 플라잉 타이거에서 쫀쫀한 걸 쓰고 그러는데 또 여기 이렇게 실핀도 들어있고 머리끈 파우치로 들고 다닙니다. 되게 오래된 거예요. 22살 땐가 23살 땐가 산 거니까 진짜 오래된 거야. 편의점에서 산 건데. 그리고 요거는 호텔 어메니티였었는데 가져가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오 요 사이즈 되게 괜찮다 하고 또 디자인도 되게 예뻐서 약간 돌같이 생겼죠. 이제 나 오늘 앞머리 잘랐으니까 더 유용하게 쓰이겠지?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것도 진짜 옛날에 오래된 건데 요거 필라커 스포츠 밴드거든요? 이게 머리 이렇게 쓰는 거? 진짜 옛날에 브랜드 선물로 받았었던 건데 얘가 은근 유용하게 잘 쓰인다? 이게 밴드로 그냥 말아놓은 건데 여기 헤어라인 같은 거 스타일링 해가지고 물 묻히기 싫은 여행지에서 머리띠 아니면은 핀 이런 거 여의치 않은데 세수하고 싶을 때 얘로 싹 넘겨갖고 세수하기 너무 좋아. 세안 밴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됐고 영 잘 써. 제 가방 안에서 역사가 깊은 앱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은 제 가방에 거울이 좀 많은데도 왜 들고 다니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회사가 포스코인데 그 포스코의 쇠로 만든 거울이에요. 여기 포스코 막 적혀있고 포스코 보호필름도 있는데 보호필름도 그냥 안 뗐어. 그냥 상징적으로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고 반지코리는 기존에 조금 못생긴 거 그냥 다이소에서 적당히 사다가 쓰고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우리 신랑이 총각 때 살던 집 짐을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승희나 뭘 쓸지 뭘 버릴지 같이 정리해줄래? 라고 보다가 신랑이 반지코리를 갖고 있었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마카롱같이 귀엽고 예쁜 거야. 저거 여보다 이거 쓸래? 그래가지고 반지코리를 얘로 바꿨습니다. 이야! 열면은 요렇게 들어있어요. 알차죠? 여기도 이렇게 메리몽드가 들어있죠. 이거 무슨 색이든 오 청순 체리색이다. 이거는 아까 저 초록색 가와사키 동전 지갑에 있는 것보다 얘가 좀 더 옅은 누디일 거예요. 이건 진짜 너네가 뭘 상상하든 이건 절대 못 맞춰 라고 누군가한테 문제를 내면은 맞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제 효자손입니다. 왜냐면 제가 유연성이 되게 떨어지는데 등은 자주 가려워 하고 효자손을 정말 잘 쓰거든요. 이것도 엄마 영향이 커요. 저희 엄마도 효자손을 진짜 좋아하시는데 완전히 길이를 접었을 때 이렇게 짧아지는 효자손은 얘가 처음이었어. 효자손들이 아무리 접어도 단 요 정도 길이까지는 됐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 있고 마지막으로 요 주머니는 내가 아마 왓츠 인 마이 백 예전에도 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럼 소개를 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본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것도 조그만한 되게 낡은 가죽 지갑인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항상 가방에 지니고 다니셨던 파우치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거여가지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좀 가죽이 해져 있고 그러거든요. 외할머니께서는 동전 지갑으로 쓰셨던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이제 자포와 도구들을 넣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쑤시 다이소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 이쑤시개도 저희 엄마 아빠가 진짜 좋아하시는 거여가지고 저도 따라 쓰다가 이 이쑤시개가 아니면 이를 못 쓰시겠는 거예요. 요쪽 끝은 약간 칼처럼 날렵하게 생긴 거고 요쪽은 약간 플라스틱 가는 솔 시실같이 생기는데 제가 요쪽 오른쪽 윗니 어금니 요쪽이 되게 이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음식물이 크게 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예만한 게 없어. 진짜요. 진짜 시원해. 시원해. 이렇게 있고 귀개 이거는 뭐 별다른 뭐가 적혀있지는 않네.
병따개. 이 병따개 예전에 친오빠랑 같이 살 때 친오빠 차 키 열쇠고리였나? 거기에 달려있던 건데 걔가 이제 안 들고 다닌다고 하면서 빼놓더라고요. 그래갖고 언젠가 나도 병딸 일이 있을 때 병따개가 없을 수도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냥 들고 다닙니다. 이거 진짜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들고 다니시진 엄마 소지품인데 물려받았어요. 엄마가 저 유치원생 때인가? 아빠가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셨었는데 마지막 한 달인가 보름 정도는 휴가 기간을 주어졌었나 봐요. 그 출장 기간 동안에 마지막 주간은 그때 맞춰서 저희 엄마가 미국을 가셨었거든요. 저랑 승민이 오빠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봐주시고 그때 엄마가 미국 마트에서 사신 가위래요. 봐봐. 슝. 최첨단 트랜스포머. 절삭력도 좋고 엄청 컴팩트하고 진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요 모습만 봤었을 때에는 가위라고 많이들 예상을 못하세요. 이렇게 들어있고 이 주머니에 할머니가 동전 지갑으로 쓰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손톱깎이가 들어있었어요. 이 손톱깎이 이것까지가 다 외할머니 소지품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진짜 귀여워. 요즘에 이런 손톱깎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거 봐봐. 꿀벌이랑 꽃도 너무 귀엽고 이 꿀벌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것도 말 같지도 않아. 너무 귀여워. 우리 할머니가 들고 다니던 생각하면 더 귀여워.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게도 별로 차지 안 하고 자리 찾지도 별로 안 해. 주머니가 똑딱이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비상금이 들어있습니다. 두둑하죠? 붕어빵 사 먹을 때, 인형뽑기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얘는 소지품은 아닌데 왜 들어있지? 이거 누가 빈 다이소에서 산 건데? 여기에 다시 차근차근 넣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은 일단 세안밴드 들어가고 가죽 파우치 들어가고 기초 제품이랑 클렌저 들어가고 면봉 들어가고 거울 들어가고 머리끈 들어가고 애플워치 충전기 들어가고 치실 들어가고 반지꼬리 들어가고 효자손, 틴트, 그 다음에 상비약. 상비약 주머니는 조금 커서 살짝 접은 다음에 이렇게 쫙 요렇게 들고 다녀버리는 거지. 제일 재밌는 주머니였어요. 그 다음에는 가방에 내장돼 있는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줄게요. 여기가 양옆에 주머니가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는 별도의 똑딱이 같은 여닫음이 없는 그냥 주머니인데 두 칸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쪽에는 카드 지갑. 이것도 가와사키 제품이고 이건 진짜 오래되고 실수로 주머니에 넣어놓은 상태로 막 빨아버리고 그랬었어가지고 얘는 데미지가 좀 심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잘 말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름종이. 기름종이 저는 안 쓰는데 제 신랑이 진짜 기름이 많거든요. 정말 왜 저렇게 기름이 많지? 싶을 정도로 기름이 철철 넘치거든요. 그 신랑 한 번씩 닦으라고 챙겨주려고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주머니가 진짜 완전 빡빡해갖고 뭐가 들어가면은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막 여유가 없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제가 막 어쩌라고 하면서 막 물건 막 노제꼈더니 조금 늘어났네요. 반대편 주머니에는 요거 동그란 거 의문의 동그라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 래퍼의 귀여운 탑로더가 있는데요. 탑로더는 뭐 탑로더고 요거는 얼마 전에 광양에서 우리 아빠 거 훔쳐온 거예요. 부디? 부디라는 브랜드인가 봐요. 일단 얘를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뭐냐면 요쪽 등 부분에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은 테이블 같은 데다 간단하게 놓고 내가 뭘 보거나 촬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치대가 돼요. 저는 휴대폰으로 뭐 많이 찍기도 하고 근래에는 뭐 먹는지 운동하는 싹 일거수일투족을 찍고 있다 보니까 얘가 너무 컴팩트하고 좋아. 근데 더 대박인 건 뭐냐, 얘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거울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충전기 세트가 싹 다 들어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선이 좀 짧기는 하나 얘를 보면은 양쪽이 C타입인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반대쪽을 USB 타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끼우면 되고 반대쪽이 뭐 아이폰 충전기 아니면 일반 5핀 충전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젠더들을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최첨단. 그래서 그 콧구멍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콧구멍 따로 들고 다니고 있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우와 했다고. 이 메모리 카드들은 왜 들고 다니냐면은 몰라요?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길래 아빠 이것도 내놔 라고 그냥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카메라로 영상 찍고 하는 애다 보니까 어떻게 메모리 카드 안 들고 나왔어 할 때 왠지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메모리 카드를 안 들고 나온 적이 있었어. 카메라만 들고 나오고. 사실 거울은 되게 별로예요. 거울은 무슨 아크릴 거울 같은 거여가지고 겁나 일렁거려.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들고 다니고 있고 이제 반대쪽에는 뭐야 나 택도 아직 안 뜯었어? 택이 있네요. 지퍼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충전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콧구멍 충전기 여기 두 개짜리에다가 하나는 C타입 하나는 아이폰 충전기 이렇게 줄 이렇게 두 개 들고 다니고 여기에 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마스크? 분홍색이네요? 제가 분홍색을 잘 안 써가지고 여기다 넣어놨나 봐요. 와 이게 마지막 물건이네.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 친구 마틸다가 미안해 누가 자고 있는데 언니가 건드렸구나 미안해
예전에 제가 갑자기 생리가 터져가지고 제 친구 마틸다가 자기 생리대랑 삼폰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통째로 가져가서 써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걔 마틸다 이름이 민경이거든요? 김민경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이 지퍼백을 나한테 주는 시점에서도 이미 3년을 썼대. 이 지퍼백을. 이 종류의 지퍼백을 3년 동안 써온 게 아니라 얘를 3년을 썼대요. 근데 이제 너 이대로 갖고 가서 써? 뭐 버려도 되고 이러는 거야. 나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저도 그 뒤로 그냥 계속 이대로 들고 다녀요. 저도 참 폴리백, 지퍼백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애인데 저는 좀 상하고 그러면은 그냥 버린단 말이야. 뭐 묻고 그러면은. 근데 한 지퍼백을 3년을 쓰다니. 약간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왕! 소개 끝났어! 우와. 사실 그리고 이 가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원래 저는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다니는 애다 보니까 짐 자체만으로 무거우니까 당연히 가방이 가벼워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가죽 가방이어가지고 너무 무거워! 가방만으로도 무거워! 또 이렇게 두니까 별로 안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안 무겁네? 그래, 역시 문제는 내 짐이었던 건가? 하여튼 간에 제가 원래 이렇게 바리바리 싸고 다닐 때는 진짜 에코백 이런 거밖에 안 들고 다녔거든요. 얘 무게라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거 진짜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엄선 선별 정량 화화화 시킨 것들이란 말이지. 근데 요 색깔 가방 매보고 싶어가지고 얘를 샀다가 비싼 돈 주고 샀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약간 이 각진 느낌이 이렇게 옆으로 맸었을 때에도 여기에 부피감도 생각보다 조금 있고 버스 같은 대중교통 탔었을 때 무릎 위에 올려놓기에도 얘가 조금 불편한 거야. 이 끈들도 너무 약간 힘이 있어서 지금 좀 힘이 약해진 거야. 완전 빳빳하게 고개를 세우고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실은 문을 닫을 수 있는 자석 잠금 장치가 있는데 안에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안 잠겨. 이제 잠긴다. 그러면 이게 잠기려면 물건을 얼마나 뻔지기로 들고 다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려면은. 저는 그럴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활짝 열고 이렇게 항상 내 물건 다 가져가쇼 하듯이 이렇게 다 쓰고 있는 거죠. 처음 몇 번 들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당근에 팔까 하고 내놨었다가 그래도 너무 비싼데 한번 정 붙여보자 해가지고 눈 딱 감고 한 달만 써보자 해가지고 꾸역꾸역 썼었더니 또 쓰다 보니까 내 몸에 맞게 얘도 좀 적당히 말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해지니까 물건을 넣고 빼는 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왜냐면 깊이가 깊지 않아서. 나름 좋은데? 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하나 또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 제가 이 상태에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 들고 나가고 싶을 때에는 여기에 더 이상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넣을 수도 없거니와 무거워서 못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방을 두 개를 들거든요? 그때 요거 듭니다. 요거는 브랜드 라네즈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패딩 가방인데 또 어떤 다른 브랜드와 같이 콜라보한 제품인가 봐요. 근데 이 가방만으로 되게 보들보들하고 가볍고 해가지고 얘에다가 아이패드를 만약에 이렇게 넣었어. 그러면은 끈도 패딩이어서 푹신 푹신하잖아요. 이 끈에다가 얘를 이렇게 매면은 어깨가 안 아파. 여기가 패딩 어깨끈이 나를 이제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나갑니다. 어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다니나 싶죠? 저는 이제 익숙하다고요. 재밌었다. 오, 오늘 아침 마이백 진짜 길게 재밌게 찍었다. 차분하게 마음 급하지 않게 꼼꼼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재밌어. 또 언제 내 가방이 갱신될지 모르니까 기대해주시라. 그러면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리 또 다음 버텀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둥바 안녕. 올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 유후.